고시원에서 발견된 아이는 어린이집을 다니며 한글을 배웠던 걸로 알려졌습니다. 하지만 지난해 어린이집을 그만둔 뒤 소식이 끊겼고 올해 학교에 갈 나이였지만 고시원에 방치돼 있었습니다. 아이를 목격한 고시원 거주자들은 아이 아버지는 일을 나가면 잘 들어오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. 밥도 하루 한 번 정도 배달 음식을 받아 먹은 게 전부였던 걸로 알려졌습니다. 애가 눈빛이 전에 눈빛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그리고 너무 많이 말랐다고. 하지만 해당 구청 등 지자체 어느 곳도 아이의 상황을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. 한국 아이들의 경우 취약 대상이 입학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확인되지만 외국 국적의 아이들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. 뭐 저희가 딱히 뭐 명단을 확보해가지고 안내를 해드린 게 아니라 그냥 본인들이 알아서 이제 작년 아이가 8살이 되면 오는 건데 이 아이에 대해서는 신청이 들어온 게 없어요. 게다가 구조된 아이는 지난해 7월부터 체류 기간이 만료되면서 미등록 외국인 신분이 됐고 지자체의 관리 대상에서 벗어났습니다. 우리나라의 아이들도 외국에 가서 그 나라 아이의 준에서 지원을 받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외국에서 온 아이들을 우리나라 아이와 준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게 소외적이고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. 이처럼 국내에 체류 중이지만 관리와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미등록 외국인 아동은 2만 명이 넘는 걸로 추산됩니다. SBS 편광현입니다.